우리 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지난 토요일 말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복다름 보양식 어떻게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연극 배우 현림 씨, 도예림 씨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 정상희 명창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말복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뭐를 좀 보양식으로 좀 제일 좋아하시는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 선생님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닭백숙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백숙 네. 기본적인 거죠. 네. 네. 또 이제 정읍이 소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육회, 네. 육사시미. 네. 육사시미 요거 맛있고 또 네. 쌍화탕. 아, 쌍화탕이요. 여름에 뜨끈뜨끈하게 먹으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약이죠, 약. 네, 땀 쫙 빼면서. 야. 아~ 야, 역시 먹거리도 소리만큼이나 건강하세요. 네. 선생님이 선택해 주신 네. 음식들 얘기 들어봤고 두 분은 어때요? 보양식 좀 즐겨 드시는 거. 네. 돈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먹고 싶었다 말고 네. 그냥 좋아하는 거. 네. 치킨이죠. 아, 치킨이 보양식이다. 아, 치킨은 아주 엄청난 보양식. 치킨은 보양식이 아니라 그냥 야식 아닙니까? 언제든 이렇게 바꿔서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이면 보양식대로, 야식이면 야식대로. 아, 하긴 치킨을 물에 이제 끓여 먹으면 삼계탕이잖아. 잠깐, 그걸 왜 끓여 먹어요? 아니 입맛대로 바꾼다 그러니까. 아,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이템을. 아, 그럼요. 그러면 되니까. 도예림 씨는 그렇고, 네. 현림 씨는 어때요? 아, 저도 치킨을 아주 좋아해요. 잠깐만, 치킨 무 아니에요? 치킨 무? 뭐야? 아, 무도 너무 맛있고요. 네, 네.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 써먹는다 더 낫지 않았을까. 예. 네. 아무튼 근데 세 분 다 공통적인 것은 네. 치킨이랄지 닭, 네. 닭에 관련된 것들을 참 네. 보양식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 그 수탁과 같은 네. 정말 큰 목소리로 네. 한번 좀 잘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스탁 같았어요 방금.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배울 건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신밴 노래죠. 그렇죠. 남도밴 노래. 네. 네. 자진몰이 부분을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네.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이 두 분이 잘 복습을 해 오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한번 믿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지난주 어떤 복습 차원 그리고 오늘 예습 차원으로 지지난주죠. 네. 네. 소리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희 명창 외 여러분들의 소리 신밴 노래 전체 다 듣고 올게요. 잔다 오기야 디요 참
먹거리 먹거리야 니여자 정상의 명창 외에 여러분들의 소리로 신 뱃노래 전체 부분 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배울 자진몰이까지 듣고 왔거든요. 네. 자진몰이는 국거리에 비해서 더 이제 흥겨워졌고 그럼요. 좀 더 네. 난이도는 낮아진 게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낮아서 그러니까요. 높아서. 예, 하긴 높긴 높더라고요. 자꾸 미안하네. 아니에요. 높은 거는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킨을 먹었으니까. 그럼요. 조금만 앱니다. 네. 그럼 가봅시다. 얼씨구. 자, 후렴부터 배울게요. 어기 아디여 차 시나 어기 아디여 차 어이 아디여 차 어이 아디여 차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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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놀이가 잔다 뱃놀이가 잔다 네 요건데 좀 흥겹게 네. 더 흥겹게 한번 가봅시다 어기 아디여 차 어이 아디여 차 어기 아디여 차 아이씨고 어이 아디여 차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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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놀이가 잔다 뱃놀이가 잔다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는 괜찮죠? 아, 네 표정이 맑습니다 네. 어기야디여 차 어이야디여 차 어기야디여 차 어이시고 어이야디여 차 어이야디여 차 어이야디여 차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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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놀이가 잔다 뱃놀이가 잔다 자 1절 갈게요 네. 아니 이거 한번 같이 해보고 갈까요? 네. 어기야디여 차 어기야디여 차 어기야디여 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어우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완전 좋아요. 네. 자, 1절 갈게요. 네. 다른 밝고 시작. 다른 밝고 영랑한데 영랑한데 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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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생각이 절로 난다. 네, 높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높죠?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다른 발꼭 영랑한데 질러볼게요. 시작. 다른 발꼭 영랑한데 어야디야 시작.
절로 난다. 네. 전라도 쪽 뱃노래는 네. 자진머리가 굉장히 신나잖아요. 맞아요. 또 힘있게 불러주셔야 돼요. 굉장히 높은 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힘있게 그냥 통성으로 질러주세요. 자, 밥 먹고 부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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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빈속에는 안 되는군요. 다른 발꼭 명랑한 대지자 다른 발꼭 명랑한 대지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아이.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아이고. 자 우리 네. 후렴하고 일절하고 한번 이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어기야 디여 자 어이 어기야 디여 자 어이야 디여 자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다른 밟고 명랑한 내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디어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좋아요. 신나죠 네. 신나죠 네. 네. 뭔가 삼계탕이나 아까 치킨은 네. 그 우리 몸의 어떤 보양식이라면 네. 야 이 소리는 진짜 마음의 보양식이죠 아, 너무 뻔한 소리 아 진짜 어 옛날 사람 어 뭐 마음의 양식만 묻는 그런 거 아 근데 진짜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아, 좋아졌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되지 막 그럼 됐죠 아, 마음의 보양식 막 이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원래 형이 하려고 그랬죠 아 냄새나 음악 들을래요 그냥 음악 듣고 그냥 신날래요 그냥 알겠습니다 음악 들려주세요 박양동 명창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신뱃노래 듣고 올게요 보양식. 네. 아, 안 굽히네. 먹고 왔습니다. 안 굽혀. 박양동 네. 명창 네, 여러분들의 소리 신뱃노래 네. 네. 아, 자진몰이만 듣고 왔고요. 네. 와, 근데 이 박양동 선생님 이 네. 음원 들어보니까 음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높고 네. 힘 있고. 네, 제가 네. 딱 받아들이기에는 뱃노래를 네. 신나게 안 즐기면 왠지 혼날 것 같은 거예요. 뱃노래 가자. 아 예. 예. 갈게요, 갈게요. 하게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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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힘이 진짜 느껴. 박양동 선생님 저희 스승님인데 저희 스승님 약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절대 저희 스승님인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마음의 보양이 느껴졌다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음의 네. 보양식 계속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두 그릇째 갑니다. 두 그릇째. 자, 네, 네. 두 그릇째 갑니다. 자, 네. 후렴부터 한번 같이 해보고 2절 갈게요. 네. 어기 어디여 자. 하이. 어기 어디여 자.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손풍에다 질러주세요 어! 손풍에다 돛
덫을 달고 덫을 달고 덫을 달고 덫을 달고 떠들어온다 떠들어온다 그렇죠. 여기 굉장히 음이 굉장히 네. 높았다가 높아요. 낮았다가 막 그러죠. 네. 네. 낙차가 큽니다. 네, 자 선풍에다 돛을 달고 시작. 선풍에다 돛을 달고 돛을 달고 떠들어온다. 그렇죠. 한 번 더 갈게요. 선풍에다 돛을 달고 돛을 달고 시작. 선풍에다 돛을 달고 돛을 달고 원포기범이 떠들어온다. 기범이 떠들어온다. 어우 잘하시네요. 이어볼게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선풍시라 선풍에다 돛을 달고 돛을 달고 원포 기범이 떠들어온다. 그려 어기야디여 차 어기야디여 차 어기야 어기야 놀이 가잖아 고기 잡아 가득 싣고 질러주세요. 시작. 고기 잡아 가득 싣고 둥둥둥둥 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이 북소리예요. 네. 네, 북소리를 잘 내주셔야 돼요. 네. 둥둥둥둥 시작. 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 폭우를 울리며 떠들어온다. 폭우를 울리며 떠들어온다. 그렇죠. 네? 아,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게요. 와, 오늘 뭐 잘하는데? 마음의 보양식 지금 뭐 세 그릇째 지금 많이 드셨습니다. 혹시... 배탈 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러게요. 네, 과식하셨죠? 아, 네, 과식했습니다. 네, 오늘 충만합니다, 정말. 아, 네, 충만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왜 제 눈치를 봐요? 아니, 다음에 자식을 밀고 나가세요. 아니, 다음에 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왔을 빠지네. 아, 아니 그나저나 저는 상원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중간중간마다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네.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 머릿속에 막 멜로디가 떠올라가지고 혹시 아는 거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싶었어요? 조금 선생님 거슬리시진 않으셨죠? 아니, 괜찮아요. 네. 3절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 잡아 가득 싣고 시작. 고개 잡아 가득 싣고 한 번 더 갈까요? 네. 고기 잡아 가득 싣고 고기 잡아 가득 싣고 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 둥둥둥둥 두리둥둥둥 폭우를 울리며 떠들어온다. 떠들어온다. 아이고 어기야 어기야 디어차 어이야 디어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하고 더 네. 이제 뒤에가 네. 이제 웅장하게 다 끝나야 돼요. 아 이제 마무리 피날레로 가는 거네요. 네. 그거는 이제... 음악 듣고 배울게요. 그럴까요?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긴장과 이완을 또 이렇게
급체할까봐 이렇게 네. 속도 조절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 배울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 가지 마세요. 자 안양년 조나미의 소리입니다. 신뱃노래 자진머리 부분만 듣고 오겠습니다. 가잔다 고기 잡아 가득 싣고 둥둥둥둥 둥둥 둥둥둥둥 구마 돌리며 떠들어본다 어디야 네 여자 어디야 네 여자 어디야 어디야 뱃노래 가잔다 이건 더 높네요. 네. 엄청 높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좀 낮게 가르쳐주고 예. 싶은데 네. 음원 듣다 보면은 이게 아우 PD님이 점점 높은 네. 단계를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네. 에스컬레이터 타는 느낌. 그러니까 PD님은 우리 목을 다 찢어지고 죽일 말 작정인 것 같아요. 자 우리 PD님의 빅피처 네. 안양년 조남이의 소리 네. 신뱃노래 자진몰이 부분 듣고 왔습니다. 자 네. 그러면. 찢으러 가볼까요? 자, 맨 뒤에 네.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가봅시다. 아, 네, 거기 가야죠. 자, 어기 아디여 자, 이제 후렴 먼저 후렴. 하고 배울게요. 네. 시작. 어기 아디여 자, 어이 아디여 자,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어기 아디여 자, 어이. 어기 아디여 자. 내려왔는데 네. 다시 올라가죠. 네. 뱃놀이 가잔다 이렇게 네 갑니다. 예. 자 가봅시다. 뱃놀이 가잔다 네. 이래야 박수가 쫙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콘서트장에 가서 맨 엔딩곡이 이런 거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우 이 진짜 네. 전라도 뱃노래는 네. 처음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네. 너무 잘 구성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진짜 웬만한 공력이 없어서는 이 완곡을 제대로 부르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동영 씨가 부르기 네. 어렵죠? 안 불러요. 네. 자, 우리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아니 한번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배워요? 네. 아 그래요?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상화 씨 혼자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공력이 없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기야 돼요, 자. 어기야 돼요, 자.
이번엔 붙여도 되겠습니까? 자. 네네네. 아니 괜찮으시면. 네. 괜찮죠? 두 번밖에 안 배워서. 네네네네. 네 저에게 두 분 내려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그래요. 이런 느낌. 자, 네. 어기야 니요 차. 헤이 갑시다 시작. 어기야 니요 차. 어기야 니요 차. 진짜 좋습니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아, 여기 네. 끝까지 부르고 나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붙여봅시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붙여봅시다. 두 번 거절당하니까 힘들지요. 네, 조금 민망합니다. 하지만 그러라고 안 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자,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숨을 많이 쉬시고, 네, 예, 네. 네, 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네. 부르셔야 됩니다. 네, 자진머리 굉장히 네. 숨차요. 어기야디요 차 시작. 어기야디요 차 마시고 어기야디요 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달은 밝고 명랑한 해 어기야 어기야디야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어기야디요 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손풍에다 돛을 달고 원포기범이 떠들어온다. 어기야디여차 어기야디여차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실고 둥둥둥둥 둘이 둥둥둥둥 북을 울리며 떠들어온다. 어기야디여차 아이고 어기야디여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가 잔다. 어기야디여차 어기야디여차 잘하죠 진짜. 아 이거 되게 어떠셨어요? 어려운데. 네. 잘하시네요 진짜. 두 분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네. 한번 생각합니다. 진짜. 아 근데 이렇게 너무 짧은 거절당할까봐. 너무 잘하시니까. 근데 도예림 씨 방금 약간 기침 나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끊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네네네. 삼켰어요. 아 성량이 본인의 성대를 건드려서 지금 기침이 나온 거죠. 성량이 너무 세니까. 예. 아 근데 기침도 먹는구나. 대단한데요? 치킨도 먹죠. 그렇죠. 기침도 먹죠. 마음의 보양식도 먹고요. 야, 다 먹네요. 예. 네, 오늘 좋습니다. 네네. 자, 아유.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번에는요. 공연 실황 음원입니다. 이걸 한번 좀 띄워 드리면 신변 노래 이제 총 정리 차원에서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1993년도에 일요 명인 명창전의 남도 민요의 밤 네. 공연 실황 음원입니다. 아주 귀한 음원이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경숙, 김수현, 박양덕, 박금희, 임양님 선생님의 소리로 신뱃노래 한번 전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정말 대단한 명창들이 총 출동하셨습니다. 아, 박수가 절로 나오죠. 김경숙, 김수현, 박양덕, 박금희
임양님의 소리 신뱃노래 네. 전체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듣고 왔습니다. 1993년도 일요 명인 명창전 남도 미녀의 밤 공연 실황 음원입니다. 93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네. 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다 이 전통 소리를 맥을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 중심에 우리 아, 또 우리 정상혜 선생님이 계시기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네. 고맙습니다. 훈훈하지요. 네. 자, 소리의 보양씨 오늘 네. 함께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네. 아이고, 자. 아이고, 왜요? 좀 뭐 짜증나시나요, 선생님? 아니, 나는 괜찮은데. 네. 네. 저희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뭐 불편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아, 불편하시면 백덤블링 하시고요. 물구나무 서고 계시면 됩니다. 아, 네. 네네. 자. 어기 아디요 자 가봅시다 시작 어기 아디요 자 어이 아디요 자 어기야 어기야 맨놀이가 잔다 다른 밝고 명랑한데 어이 아디야 어이 아디야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어기 아디요 자 어디야 자 어기야 어기야 맨놀이가 잔다 순풍에다 돛을 달고 번복이번이 떠들어 온다 어기야 디여 자 어기야 디여 자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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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놀이가 잔다 쉐코 둥둥둥둥 돌이 둥둥둥둥 폭우를 흘리며 떠들어온다 쉐코 어기야 디어차 어이야 디어차 쉐코 어기야 어기야 맨놀이가 잔다 어기야 디어차 어이야 디어차 자 이로써 흥겨운 뱃노래 프로젝트는 네.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네. 정말 다양한 뱃노래를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네, 그렇죠. 선장님, 네. 선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두 분 그 뱃노래 프로젝트 함께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뱃노래는? 네. 자 기대됩니다. 자진 머리 예. 자, 오늘 배운 것만 소리.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에 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 청취 여러분들 크게 다르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놨죠. 보이는 라디오. 그렇죠. 네, 네. 자, 도혜림 씨 거기 111 사이트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두 분도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선장님 네. 우리 정세 선생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신나는 소리 가져와 네.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또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마스크와 자외선 차단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셔야겠고요.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바투의 삼사대입니다. 내려.